네, 안녕하세요. 백화점입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제1호 리츠죠. 네, 12일, 13일 청약이고요. 김동배정은 없고 증거금 50%. 수요일 채권 결과가 네, 9일 월요일 날 공시가 됐었네요. 제가 이때 제주도 있었는데, 네, 왜 수요일 채권 결과가 안 올라나 했더니, 네, 너무나 자신감에 얼른 던져놓고, 네. 네, 경쟁률이 1170.44 대 1. 네, 역대급인 것 같죠. 네, 이 정도로 리츠가 경쟁률이 나온 적이 없었고요. 네, 하락도 43.3%. 최근에 리츠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네, 일단은 네, 할게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네, 리츠에 돈이 몰리죠. 참고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상장했던 리츠 종목들 수혜치 결과를 경쟁률을 찾아봤는데 네, 역대급이죠. 예전에는 뭐 200, 400, 뭐 몇십 대 1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작년부터 리츠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더니 미래에셋 글로벌이 그전까지는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네, 마스턴 프리미어 제1호 리츠가 1170. 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리츠는 보통 한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예전에 가격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참고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네, 고점을 7,040원을 찍었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죠.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잘 버티고 이안 좋은 장에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코랑코 더원 리츠도 6,200원. 그거 안 좋더만, 네. 5,000원 언더에서 계속 헤매던 신한서부 T&D 리츠도 최근에 5,790원을 찍었다가 조금 내려왔죠. NH 오런 리츠는 조금 떨어져서, 네, 5,340원. D&D 플랫폼 리츠는 5,350원. 네, 어제 좀 급락이 있었네요, 아침에. 네. SK 리츠도 6,770원, 7,290원에서, 네, 고점에서 조금 내려왔죠. 네, 뭐, 7,000원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6,000원 중반대, 이 정도가 좀 좋은 리츠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상태고 물류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들이 조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츠에 이번에도 돈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싶죠. 균등은 없고 네, 증거금은 50%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